어, 킹크랩. 오, 엄청 크다, 이거. 성준규 씨 아니요? 아, 예,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반갑네, 진짜로. 어머, 여기 거기다 버렸네. 격하게 저를 반겨주셨는데요? 아니, 예. 아유, 아빠! 아유, 뭐 이렇게 힘있어? 킹크랩 하나 줄까? 킹크랩이요? 어. 어, 킹크랩 주신다고요? 좀 비싼데? 오이도 전통 수산시장에서 유난히 눈에 많이 띄는 킹크랩. 이야, 쿨하다. 성준규 씨 팬이신가 봐. 아, 좋아하시더라고요. 야, 세 마리 돼요? 아, 두 마리 맞아. 너무 욕심 내셨어요. 비싸요, 지금. 보니까 비싸죠. 우리 누님이 에너지도 정말 넘치시고 흥이 정말 많으세요. 그렇지, 우리 이렇게 흥청 넘치지, 우리는 항상. 가벼운 띵박질이 보통 놀아본 솜씨가 아닙니다. 노래방 가봐, 우리는. 몸도 안 하시네, 목소리 시키다. 시간 동안 흔들어봐야겠다. 어떻게? 또다시 시작된 띵박질. 그런데 이번에는 벽을 잡고 구비구비 댄스를 선보이십니다. 어,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닌데. 어머. 아, 시장을 그냥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아, 너무 재밌어. 회사야, 힘드가 안 늦고. 젊어지제 나 많이 먹었는데. 예. 남편분이 잡혀 사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니요, 우리 신랑 여기 있는데 봐봐, 이라고. 어,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예. 나는 근데 우리 신랑 앞에 가면은 네.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는 제가 우리 신랑부, 남편분께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어? 잡히지는 않고 네. 네, 같이 서로 돕는 겁니다. 오, 집 명의는 누구 겁니까? 집사람은 프레스. 사업자도 제 맘입니다. 사업자도 우리 누님이 가지고 계시고 차 명의는? 아, 전부 다 일이 맺었습니다. 그러면 몸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 몸만 갖고 있어요. 몸만 갖고 있어요. 아, 그런 아내를 차지하셨잖아요. 이게 제일 편해요. 아버님의 가르침 가슴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부창부수 통크신 건 꼭 빼닮으셨어요. 자, 한 마리 들까요? 와, 대왕 킹크랩을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내가 갖고 2층 양념집에 올라가서 먹어야지. 아, 2층에서 먹으면 됩니까? 그렇지, 가자. 네. 됐어. 네. 가자. 아니, 이거다. 여기다 우리가. 이게 서비스로 이거 서비스로 준다고요? 그렇지. 25분 째면 그 시간에 먹을 게 없잖아. 그러니까 먼저 드시라고. 이것만 네. 우리가 전통시장으로 된 거예요. 더 잘해야 됩니다. 물건도 좋고 서비스도 최고고. 인물도 딱. 인물도 좋고 흥도 많고. 아, 오이도 전통 수산시장 2층은요 초장집으로 되어 있는데요. 1층에서 산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손질해 주십니다. 킹크랩 자택 구경 좀 하세요. 진짜 살이 아~ 대박이지 않습니까? 살. 정부랑 보이시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다리 보셨습니까? 킹 오브 더 킹크랩. 저기 스튜디오에 계신 우리 MC분들. 아, 지금 제 옆에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 예. 죄송합니다. 저만 저 옆에 앉아 계시고 싶네요. 유난히 살이 꽉 차고 탱탱한 맛. 오이도 앞바다 바닷물을 끌어와 킹크랩의 신선도를 유지해줘서 가능한 맛이라고 합니다. 야, 오늘 좋은 거 진짜 원없이 다 먹었네. 너무 행복했어. 네. 어, 아이고, 나네. 누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남편분 많이 사랑하시죠? 사랑하죠. 맞죠? 네, 진짜 사랑하죠. 여보, 사랑해. 사장님 오시면 안 돼. 왜 그러냐면은 수족관도 너무 많아서 가지도 안 되고 하니까 사장님 오시면 안 돼. 아, 수족관이 많아서요? 일 때문에? 네, 일 때문에. 일할 사람 때문에? 오이도 전통 수산시장 상인분들 너무 흥이 많으셔서 다음 주에 2탄이 계속